저는 최재형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지만, 왜 최재형은 등판했을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최재형은 윤석열이가 낙마하는 걸 대비해서 보험이다라는 얘기들이 여러분들 지배적이었죠. 그렇죠? 최재형이는 윤석열의 낙마에 대비해서 나온 보험력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건 아니에요. 윤석열 보호용이다. 오히려 델타가 아니라, 델타나 히든카드가 아니라, 최재형이 나옴으로써 윤석열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제 분석은. 아무리 저쪽에서 대선 선거판을 잘못 짠다 그래도 최재형 갖고 대선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쵸? 최재형 같이 이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을 갖고 윤석열이 낙마했을 때 최재형으로 때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카드가 아니라 최재형이를 자꾸 등판시키고 띄워줌으로써 윤석열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최재형으로 분산시켜갖고, 그쵸? 그래서 최재형은 사실상 윤석열에게 쏠리는 스포트라이트를 분산시키는 도우미 역할이다. 응? 어떻게 최재형을 대선을 밀 생각을 하냐? 이건 아니다. 최재형은 오히려 다양한, 저쪽은 후보가 없잖아. 오히려 홍준표나 유승민은 윤석열을 공격할 게 뻔한데, 최재형은 윤석열의 러닝메이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대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이 만약에 대선 토론을 한다 그러면 치열하겠죠. 공격의 타켓은 윤석열이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최재형이 끼어봐. 최재형이 낄 경우에는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윤석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최재형은 윤석열을 감싸고 돌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최재형과 윤석열이 홍준표와 유승민을 공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2대1에 불리한 윤석열을 2대2의 균형을 맞추면서, 실질적으로 최재형은 대선 토론이나 각종 대선 레이스에서 그냥 뭐 페이스메이커 또는 런닝메이트 정도로, 페이스메이커가 맞겠네요. 그쵸? 응?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들러리죠. 누가 공격할 때 최재형이 방어해주고. 그거는 최재형 감사원장도 저랑 같은 심정일 겁니다. 왜? 둘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을 했으니까. 그쵸? 생각해봐. 윤석열이 공격받을 때, 뭐, 가족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였단 말이야. 그러면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처지가 비슷한 사람이야. 처지가 비슷한데, 홍준표와 유승민은 대권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 윤석열을 꺾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최재형은 윤석열을 꺾을 만한 힘도 없고, 그럴 만한 생각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최재형은 나름 도덕성은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의 지킴이로 최재형을 심은 것이다. 그래서 최재형을 갑자기 띄우는 거다. 갑자기 이름도 모르는 최재형이를 대권 지지율 막4.5% 만들고, 그런 거는 유승민이나 홍준표만큼 만들어 놓고,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냐면, 분명히 저쪽 정당도 컷오프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럼 만약에 3명 컷오프를 한다 그러면 윤석열, 홍준표, 최재형이 3명이 올라간다 봐. 홍준표가 수세에 몰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전 그걸 본 거예요. 만약에 저쪽 정당도 여러 대선 후보가 나왔어. 그래갖고 결선 투표를 한다 그래갖고 만약에 3명을 뽑는다 그래봐. 그럼 만약에 최재형이 없다 그러면 유승민, 홍준표, 윤석열이 붙어야 되는데, 최재형이 낌으로써 유승민을 날려버리든가 누구를 하나 날리면 결국은 홍준표가 고립되고 윤석열과 최재형이가 협공을 할수 있어서 오히려 윤석열 보호 카드가 최재형이다. 응?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분석을 할 때. 뭐, 이거는 어떻게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최재형이 갑자기 감사원장을 그만두건 누구의 제안이 있었고, 어? 왜 그러면 최재형도 이대로 정권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도 보장받을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지금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원전 의혹 수사도 굉장히 편향되게 했고, 김오수 감사위원, 지금의 현 검찰총장이 자기가 거부했던, 감사위원 거부했던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갔단 말이야. 최정이 무서운 거죠. 그럴듯하지 않아요? 지금 최정이 가장 날카롭게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위원으로 심으려고 했던 김오수를 막았던 게 최재형인데, 그런 자기가 막았던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됐단 말이야. 근데 최재형은 여기저기서 수사를 지금 고발이 들어온 상태에서 김오수가 칼을 빼들면 최재형을 칠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최재형은 감사원장직을 던지고 오히려 대선 후보로 나감으로써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얘기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김오수 감사위원을 거부했던 게 최재형이고, 그랬던 김오수가 오히려 더 무서운 검찰총장이 돼버렸으니까. 저는 그래서 최정희가 감사원 부랴부랴 서둘러갖고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선 후보로 나와서 윤석열의 페이스메이커로 자처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김오수의 검찰총장은 최재형의 어떻게 보면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스스로 물러나게끔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아주 나쁜 선례다라고 얘기한 거죠. 전 그렇게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어요.